지금 저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여기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항입니다. 오늘은 출근하자마자 일단 사관회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곧 이제 수리 들어갈 예정이어서 수리 전에 사전 예량이라는 걸 합니다. 제가 좀 확인을 좀 하고, 이제 배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 현문을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촬영 오시는 주무관님이랑 다 현문에 먼저 신고를 하고, 나는 누구다, 그래서 우리는 왜 여기 들어간다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 저는 이제 원래 이 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다 정도만 말하고. 그리고 현문에서는 원래 현역 군인들은 네. 다 중간에 잠깐 멈춰서 경례를 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문이 4개나 있습니다. 약간 방탈출 같은 느낌으로. 네. 어떤 문을 선택을 해야 될지. 네, 요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함 주기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혜준 중입니다. 주기실장은 이제 함에 있는 기관 체계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 엔진 같은 거를 주로 관리하고 있고, 펌프라든가 아니면 파이프 같은 여러 가지 기타 장비들을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저희 함장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시고 하시고. 아 근데 정말로 이제 네. 출전을 나가고 하면은 사소하게 장비가 조금씩 고장 난다던가 작전적으로 상황이 생긴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항상 차근차근 지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함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같고. 저는 지난 출전 나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희 배에서는 화장실을 쓰실 때 이제 절대 화장실 안에 휴지나 다른 이물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항해 중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파이프 뜯고 그 펌프도 한번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그 정리도 같이 하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날 점심이 혹시 카레는 아니었는지? 카레는 안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아, 지금은 사관이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이제 곧 30분이 되면 장교들이 다 모여서 사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30분에 시작을 하면 해군은 15분 전, 5분 전에 있어서 15분 전에는 내려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제 서류 같은 거 올라온 거 있으면 좀 정리를 하고 이런 거. 지금 이제 15분 전이 거의 12분 전인데 네. 지금 좀 많이 좀 자리가 많이 됐는데 이런 거 나가면 되나? 아, 제가 그렇게 편안하게 부대를 관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관회의는 꼭 주제가 있다기보다 항상 매일 아침에 일정 조율하거나 오늘은 무엇을 할 거다라는 걸 이제 함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하는 시간입니다. 아 누구신가요? 네, 혹시 계시면 일단 예준이는 지원, 촬영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잘했습니다. 서울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널 위한 게 아니고 우리 해군을 위한 거니까. 네, 지금 저희 발전기가 정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 돌아와서 지난 정비한 거에서 1000시간을 또 가동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방 정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하러 왔습니다. 이제 1000시간 정비 때 뭐 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소변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잘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그런 보통 이제 추기사들 작업한다고 하면은 내려와서 한번 확인하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옆에 없으면은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아주 간혹이지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바로 옆에서 좀 조치하는 거 도와주고 하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꼼꼼히 봐주시고 하시나요? 네, 그 꼼꼼히 항상 확인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상부의 지시나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 항상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십니다. 아 이제 제 정비 업무는 끝났고 제 개인 행정 업무 하러 제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룸메이트 갑판사관입니다. 여기가 제 방인데. 아. 네, 제 룸메이트입니다. 동기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하고 싶은 말 네.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고생하셨나요? 내일도 서울항공원 잘 갔다 오고 안전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친한 분들 친한 분들. 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죠. 네. 한 번씩 하면서
제가 지난해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타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통과하려면 네. 턱걸이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들어오신 분은 꼭 턱걸이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주호원님은 그냥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아, 2인 1실인가요? 네, 2인 1실이고 저는 위에층 쓰고 있습니다. 아, 위에층과 아래층 어디가 더 좋은? 사실 아래층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일하다가 당직 끝나고 이렇게 쓱 눈매지기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2층은 이렇게 올라오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게 각도가 잘 안 나와서 들어가는 각도가 아, 제가 핸드 업무를 볼 게 있어서 들어오십니까? 회사입니다. 들어오세요. 선생님, 그 여쭤볼 거 있어서 왔는데 어제 이제 훈련 중에 PMS 계획들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훈련? 예, 그 사이버방 그때 PMS 진행하는 게 문제 없습니까? 근데 이제 팀워크 훈련 그 시간대는 안 돼요. 평소에는 이게 진짜 여기서 이제 업무 보시고 네. 잠도 여기서 주무시고 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출동 나가면 여기가 집이고 육상에 또 숙소가 있죠. 숙소가 있죠. 네, 네. 본집도 있으시죠? 그렇죠. 본가도 따로 있죠. 집이 세 개시나요? 집이 세 개입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결혼은 안 했습니다.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네. 네. 먼저 그 숨 좋은 식당으로 네. 오시겠습니다. 여기가 숨 좋은 식당입니다. 지금 곧 점심시간이라서 네.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드립니다.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는 돼지갈비찜에 명태 매운탕 지금찜 저희 서울함은 다 맛있습니다. 조리용품 사랑이란 게 있어요. 지금 가는 데는 저희 한 매점입니다. 함정에도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에는 사실 이제 과자류 이런 거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저희 매점 신용거래 내역인데 황해증에도 매점을 열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인원들 위주로 신용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과자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저기 중간에 신당동 떡볶이 가장 좋아합니다. 배에서 오락거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내기를 해가지고 한 명이 이만큼 사오고 이런 경우가 아주 자주 있어요. 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가 함교입니다. 함교고 여기 조타사들이 이제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조타사 하면은 조타사가 뭔지 이제 설명해 줄 겁니다. 네? 항해 중에 레이더나 전지전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달이나 별을 보고 현 위치를 측정을 해서 조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집회를 그 나중에 혼자 막 무인도 가서도 동선한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알 수 있겠네요. 네? 여기는 함장님 자리입니다. 아 이게 아무나 네. 앉을 수 없다는 아무나 앉을 수 없는 함장님 자리입니다. 앉으면 어떻게 되나요? 앉으면 많이 혼나지 않을까요? 제가 평가를 하는데 언젠간 통대님도 저기 앉으실 자리 보겠죠? 진짜 한 번도 안 앉아보셨어요? 진짜 한 번도 안 앉아봤습니다. 몇 도 잡아?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 기류 있죠? 저기 펄럭 있는 까만색, 하얀색 저 세모난 기류 저게 함장 부재기라는 건데 지금 함장님 안 계신 거예요? 지금? 함장님이 계셔서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함장 하함 방송 나면 바로 또 올립니다. 함장이 안 계신다고 한 발자만 나와도 요 기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떡해? 한번 여쭤볼까요? 바쁩니다. 저 지금 뭐 외출이 중요하고 들린다 정보 계실 귀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까? 후보 계신가요? 네.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판매 투어 계단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혹시 그런 데는 뭐 무서워 소문 같은 게 없냐? 네. 제가 처음 저희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후보 계실에 귀신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안 믿었다 말입니다. 근데 이제 후배들이 아 귀신 나온다 귀신 나와가지고 저희 마사님이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야간에 단기가 순찰 되고 있는데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아 이거는 장난치고 있다 누가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끊는 겁니다. 계속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 없이 끊는 겁니다. 처음에 누가 장난치나 싶어서 이제 애들 물어보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걸었다. 그거는 귀신이 거는 거다. 그때부터 섬뜩해가지고 스톰프나 이제 장비 수차 때마다 한 번씩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배의 가장 헤드이신 함장실 이동하겠습니다. 네, 함장님 계셔서 그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셨습니까? 중위실장입니다. 돌아오겠습니다. 함장님 실체 총기. 무슨? 여기가 함장실입니다. 바쁩니다. 저희 중위실장 송혜준
이제 곧 대위가 되는데 같이 근무해본 경험은 없는데 다재다능하다. 그런 업무적인 면에 철저한 면이 뭐 클라이밍도 뭐 취미로 한다고 하고 수상 뭐 구조 자격증? 또 어렸을 때는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주사가 없더라고요. 그 해군을 생각하시면서 사실은 누구나 군함을 탄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실 거고 이제 그게 힘들어서 다른 병과를 간다면 사실 육군, 공군하고 크게 뭐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군의 특성은 배를 타고 전투를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고 함정병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의 해군 안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해상 근무에 대한 메리트는 뭐 자부심과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있다. 이제 서울함이 사실 우리 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 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DD 912 서울함이 있고 그리고 이 배가 다 수명을 다 했을 때 퇴역을 하고 또 취역을 한 FF 서울함이 있고 이게 저희가 나중에 갈 그 서울함입니다. 네. 그리고 요 다음에 요 배가 퇴역하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서울함입니다. 아 제가 실수를 했는데 세 번째 서울함이 아니라 네 번째 서울함입니다. 거의 6.25 때 쓰던 LCI 거의 함이라고 하기도 조금 귀여운 수준의 서울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함이 두 번 더 있었던 다음에 있었던 저희가 네 번째 서울함입니다. 내일도 서울함 공원 잘 갔다 오고 안전하게. 오늘은 이제 구형 서울함에 왔습니다. 아, 여기 온 이유가? 네, 보통 이제 군인분들이 아니시면 실제 함정에 가서 함정을 구경할 기회가 전혀 없으신데 실제 운용 중인 배는 아니고 퇴역한 함정이긴 하지만 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선배님은 여기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이 근처인데도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아. 네, 이게 바로 구형 FF 서울함입니다. 외관상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기 처음 들어오는 여기 한미갑판의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제가 근무하는 신형서울함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고 또 격납고도 따로 있는데 일단 크기가 거의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단독침실입니다. 어제 대관과 좀 많이 또 다른데 옛날에 쓰던 이불 제가 생도 때 쓰던 이불과 동일한 모델. 여기서 생활하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할 수 있죠, 당연히. 아, 이게 이제 전 세계가 사용하는 기류인데 이제 기류마다 이제 그 표시하는 알파벳들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모스 부호처럼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I 놈의 하이 이렇게. 네, 어제도 함교 보여드렸었는데 네. 일단 여기가 환자인 자리입니다. 네. 이제 앉을 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와 여기도 환자인 자리고 네, 이제는 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불편하네요. 함장님 보통 거기 앉아서 뭐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보통 함장님은 여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 그럼 어째?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조합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단 앉아서 몇 도 잡아? 구형 서울함을 둘러보긴 했는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조들이라던가 아니면 장비가 어떤 거냐 이런 거는 많이 다르긴 한데 사실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직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좋게 발전이 된 부분들이고 또 장비가 하나하나는 다르지만 장비의 역할들은 사실은 다 동일하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형 서울함 이렇게 둘러보기도 했으니까 신형 서울함에서 근무하면서 더 파이팅 넘치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턴 글로우 스페셜! 벌써 이제 퇴근 시간이라 교통체증이 많이 보이고 일단 퇴근을 하고 여기가 제 숙소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개의 집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클라이밍장에 와서 저의 원래 취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그림 잘 나왔는데? 하고 집으로 가 여러 가지 집 중에 본가로 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가에 와서 가족들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유튜브 나가도 돼요? 엄마 왜 그러냐? 엄마 신났다. 에. 아!
잡았지롱. 눈이 잘 뭉쳐지는 거다. 이게 숙기가 좀 먹어. 잡았지롱. 찍고 있어? 응. 너 잘 타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